안녕하세요 여러분, DIY 아이디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비디오는요, 네, 가구 꾸미기에 관한 것입니다. 네. 자, 보시면 가구가 있고 이렇게 바꿀 거예요. 네, 아주 살짝 바꿔주는 거죠. 보시면 위에 음악 플레이어가 있고요. 이렇게 닫아주고 열어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수납 공간이 있네요. 자, 양 가쪽에는 스피커가 있는, 네, 그런 형식이고요. 좋습니다. 네, 일단 필요한 것은요, 일단 예쁜 색지가 필요하시고요. 또 본딩 제품이 필요하시겠죠. 글루 필요하시고요. 네, 연필과 자, 그리고 네, 칼 필요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약간 더 크게 필요하신 공간보다는 좀 더 크게 여유분을 남기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티커지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붙이실 곳을 이렇게 드셔서요. 자, 공기 생기지 않도록. 자, 스폰지 같은 것을 통해서 꼭꼭꼭꼭, 네, 꼭꼭꼭꼭 공기 없이 붙여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런 후에 거꾸로 이렇게 드셔서요. 자, 깨끗하게 붙일 수 있도록, 네,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네. 자, 스펀지 붙여서 이렇게 뒤에 스티커 쪽을 떼시는 동안에 위쪽을 이렇게 긁으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끝쪽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잘라주셔서 네, 잘 붙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겹치지 않겠죠? 네. 자, 끝쪽을 좀 잘라내 주시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좋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준비가 됐네요. 네, 예쁘게 잘 붙었어요. 그쵸? 자, 저는 바니쉬를 사용을 했어요. 가구를 빛나게 해주는, 네, 윤택제인데요. 네, 윤택제를 발라서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광이 나게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네, 손 그대로 맨손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장갑을 사용해서 윤택제를 사용을 해주세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윤택제를 더해주니까 훨씬 광택감이 있고 좋고요. 네, 위쪽에 이렇게 스티커를 발라주었더니 훨씬 귀엽네요. 느낌이 다르죠? 좀 더 깔끔하고 귀여운 느낌으로 가구가 변신을 했네요. 반대쪽도 조금 포인트를 줬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네, 오늘의 아이디어는 여기까지였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드셨나요? 네, 가구가 아주 간단하게 조그만한 트릭으로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집에 오래된 가구가 있거나 아니면 스크래치가 난 가구가 있다면 이렇게 스티커로 꾸며주시는 것도 좋겠죠? 자, 안쪽에도 이렇게 붙여줬어요. 전체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포인트를 주시는 것이 좀 더 센스있는 데코레이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오셔서 여러가지 다른 동영상들도 감상해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비디오에서 또 만나요.